2박 3일간의 특별한 여정을 위해 대검찰청 프로투유 기자단과 전국 각지에서 온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부터 이제 검사라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굉장히 막연한 꿈이기도 했고 이 검사라는 꿈을 준비하는 데에서 이중 캠프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이중 캠프 화이팅! 부푼 기대를 안고 진천 법무연수원으로 출발! 내 장점과 특징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제일 먼저 기다린 건 나를 소개하는 시간. 재밌게 하는 ESFP라서 성격이 조금 활달하고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좀 배려가 많은 편이라 별명은 배려와 그리고 친구분들은 저를 보통 진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만두를 가장 좋아해서 만두 좋아 적어봤고요.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햄스터이기 때문에 햄스터까지 그려보았습니다. 흰 종이에 각자 자신만의 개성 넘치는 명패를 만들어 보는데요. 첫 만남에 아직은 어색하기만 한 친구들. 이렇게 나를 표현함으로써 서로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겠죠? 제 이름은 임성빈이라고 하고요. MBTI는 ENFJ이고 그다음에 제 별명이 자연인인데 벌레나 약간 뱀 같은 거 안 무서워하고 지금 산에 가서 뱀 잡아다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다음에 집에 좀 강아지를 많이 키워요. 10마리 정도 키우고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고 있고 이번엔 조별 이름 정하기. 서로 얼굴을 맞대고 각자의 아이디어를 보태보는데요. 어느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조를 대표할 마스코트까지 멋지게 꾸며봅니다.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지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미래 법조인을 꿈꾸는 꿈나무들인 만큼 학생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린 시간, 현직 검사와의 만남인데요. 검찰의 역할과 검사의 업무 등에 관해 들을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검사 수사관과 함께하는 검찰인 토크쇼. 수사 과정부터 압수수색까지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검찰의 모습과 실제 모습과는 얼마나 다른지 생생하게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파쇄기 안에서 꺼내온 종이가 있는데 네. 그 회사 직원들이 당황해가지고 저희가 보는 앞에서 증거가 될 것 같은 서류를 이렇게 막 갈아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죠. 그걸 종이 조각을 네. 요 비닐로 그대로 싸가지고 네. 들고 와서 그 검사님이 이거 드라마 보니까 맞추던데 맞추던데 한번 맞춰볼까? 라고 했지만 네. 다행히 그거 맞추지 않고도 사건이 잘 정리가 돼가지고 네. 네,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검사님들이 참 싸움을 잘하세요. 공부도 잘하시는데 몸도 이제 잘 쓰시는 그런 캐릭터로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저도 네. 이럴 줄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실망이 큰데 네, 저 싸움 잘합니다. 네, 농담이네요. 네. 근데 당연히 강목 이런 건 안 하고 이런 네. 일도 없고 네. 이럴 일이 없기 때문에 싸움을 잘한다고 말하고 다녀도 안전합니다. 검사님이나 수사관님 명함이 없나요? 하나, 둘, 셋? 네. 아니요. 없으세요? 네.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네. 아. 근데 원래 원칙적으로 네. 명함을 잘 뿌리진 않습니다. 네. 아.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이런 거에 네.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검찰 밖에서는 알기 힘든 속사정까지 궁금증 모두 해결. 준비, 시작! 첫날의 마무리는 신나는 저스티스 운동.
오로지 법과 정의에 대한 관심 하나로 모인 32명의 청소년들. 어색했던 첫 만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정정당당한 승부와 빛나는 협력 속에서 모두 하나 되는 시간. 그렇게 캠프의 첫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캠프 둘째 날, 또 다른 미션이 학생들을 기다리는데요. 각각 군인별로 학교폭력 예방이란 주제로 공익광고 영상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 장난이에요 라면서 이런 재밌는 분위기로 이끌다가 사실 이게 장난이 아니었다고? 사실 이게 괴롭힘이었다고? 하면서 한 번씩 자유로운 소통 속에서 아이디어를 짜내고 촬영 콘티까지 꼼꼼하게 그리고 나면 어느새 영상 만들기 준비 완료! 혼신의 연기를 펼치는 배우는 물론 촬영에서부터 감독, 편집까지 모두 각자 맡은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데요. 여기에 프로투유 기자단 멘토와 함께하니 더욱 든든할 수밖에 없겠죠?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어디 한번 먼저 살짝 들여다볼까요? 야, 빨리 안 마셔? 아이들의 땀과 열정이 가득 담긴 학교폭력 예방 영상 지금 공개합니다. 아! 야, 일어나 봐. 왜 말을 못해? 자, 자. 선재야! 뭐 하고 있어? 갑자기 저 사이다 좀 사이다요? 사이다 이건 사와라. 그냥 사와도 하셨겠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가라고. 너 뭐해? 나 100원으로 사이다 사네. 와, 사. 3초 안에 마셔봐. 야, 빨리 안 마셔? 야, 담배 좀 사와봐. 서현씨 혹시 이게 사실인가요? 아이씨, 캣트레이네. 뭐하냐? 야, 오늘 너무 더웠다. 야, 뭐 때문에 더운지 아냐? 러우니!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어. 돈이 좀 많으니까 나 이거 2,000원짜리 사주라. 좀 많지? 그 주머니에 뭐 있는 거 같은데? 사줄 수 있지? 없어? 헐, 빈부다! 다들 멈춰! 지켜줘! 학교 폭력 없는 세상! 네, 1조입니다. 축하 우리 1조 고생 많았어요. 어디지는 제가 말씀 안 해요.
자기 역할을 너무 충실히 해서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한테 진짜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재밌었고 또 보람찼던 3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인연들을 많이 만들어가서 행복합니다. 새로운 걸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뜻깊었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이번 2박 3일 동안 너무너무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세대 차이가 많이 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나서 아이들이랑 재밌게 시간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았고 처음 보는 멘토들 분들도 너무 잘해주셨고 이제 어른이 되면 더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깨달음을 얻고 또 많은 동기를 얻어서 정말 값진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추억이 더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진짜 머릿속에 비어있던 것을 뭔가 채우는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뭐 2박 3일 동안 좋은 분들 정말 많이 만나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친구들이랑 동생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즐겁게 2박 3일 동안 활동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자신의 꿈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본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재밌었고 뜻깊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팀원들이 너무 잘해줘서 좋았습니다. 얻는 것도 되게 많았고 자극도 많이 받고 그런 경험이 됐던 것 같습니다. 활동적으로 즐겁게 원하는 걸 배우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